안녕하세요. 상남자를 위한 패션과 라이프스타일을 얘기해보는 따다 스튜디오입니다. 드디어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어요. 난 언제 악플 달리나 했는데 이제 달리기 시작하네요. 어쨌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준다는 거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. 마이크가 고장나서 한 두세 번 다시 녹음해서 지금 세 번째인데 어저께 더 현대 서울 가서 몇 시즌 뽑아먹을 수 있는 그런 놈들 두서없이 내가 보여드리는 거니까 가볍게 보면서 참고해요. 여기는 Tom Greyhound라는 팬티샵인데 아마 현대사는 팬티샵일 거예요. 이거는? 그 예쁘다. 이거 예쁘네요. 그린? 아니 이거. 이거? 브라운도 예쁘고. 저거 사기로 했어. 이거 사서 내일 찍을 때 쓰고 찍을게. 아, 영상 할 때. 이게 브랜드는 모르겠어요. 헬로우 선라이즈? 유명해. 이 네이비도 괜찮은데, 내가 네이비가 많으니까. 그것도 다 예뻐. 다, 컬러웨이가 다 예뻐. 한번 기회 있으면은 한번 써보고, 나쁜 것 같죠? 내가 모자를 워낙 좋아하니까. 크로쉐 니트. 조심해야죠, 이런 거 살 때는. 가을에 플래너 같은 거, 약간 좀 가벼운 거, 그런 걸 이렇게 툭 떨어지는 느낌으로 입어야 될 것 같아요. 그 브랜드가 뭔지 모르겠는데, 괜찮네.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참고해서 옷을 코디하면 좋지. 내가 좋아하는 스커프 매트. 캐피탈도 있고, 또 리얼 맥코이도 있고. 여기, 이 편집샵의 아이템은 잘 고르죠. 구두 같은 것도 그렇고 가격이 좀 세서 그렇지. 이거 펜이로퍼다. 제가 펜이로퍼다. 다 지금 펜이로퍼예요. 신발은 진짜. 내 하얀 거 입어봐. 나 이거 산 거 잘 샀죠? 잘 산 거 같아. 얼마야? 해요. 여기가 약간 일본 티카면서 이렇게 지금 근데 로퍼가 장난 아니야. 여러분 로퍼 하나 사세요. 사라는 얘기하면 안 되는데 캐피탈은 일본가 무조건 사야 돼요. 진짜 워싱 자체나 이 원단이 너무 부드러워. 25만원. 와 진짜 이 워싱은 원단도 그런데 니트가 얘네들이 너무 예쁘다. 와 지금 캐피탈 지금 보다시피 입었는데 너무 괜찮죠. 58만원 정도 가지고 25만원 지금 90만원 일본 정도 사서 와 너무 예쁘다. 이렇게 스웨이드가 클락스 이런 쪽으로 스니커스로 바라봅니다. 그러니까 로퍼랑 스웨이드 이런 쪽 있죠. 이런 걸 사야 되죠. 산다고. 여기가 아임샵인데 아임샵 룩은 잘 모르겠어요. 여기 해놓는 거 이건 내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뭐 좋은 사람 있으면 이런 룩 되게 컨템하거든요. 여러분들 오라리, 뭐 일본 브랜드 그런 것들이 많아요. 이쪽에 신발도 뭐 나쁘진 않고 나는 마임샵 그 PB 있어요. 거기서 내가 몇 개 샀죠. 몇 년 전에 룸시어스 같은 거. 오 사우스웨스트 백
크러쉬가 참 이거 환불 갈 거라는 것 같은데 이건 살 때 조심해야 될 것 같아. 나는 안 살 것 같아. 크러쉬 지금은 끝물이어서. 이가 모든앤인데 나는 모든앤 홍대 갔을 때 봤더니 가격이 너무 비싸 거기가. 그래서 모르겠어. 모든앤 얘네들 빈티지 티셔츠라 가지고 파는데 이게 막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 건지. 근데 22만 원 막 그런데 캐피탈 가격하고 똑같아. 그리고 기억해. 나쁘진 않은데 이게 22만 원까지. 하여튼 그래요. 나 개인적인 거 개인적인 생각을. 너무 센 것 같아. 뭐 이유가 있겠죠. 오늘 이렇게 좀 돌면서 편집샵도 소개시켜주고 옷들도 몇 가지 소개시켜줬는데 도움 됐으면 좋겠고 뭐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기면 제가 답글 해드릴게요. 알았죠? 그럼 난 오늘도 Peace out!